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 내 사랑이 여기 있었군요. 읽어요. 남주혁 나랑 결혼하자. 유레카네요. 뭘 노렸다는 거지? 아니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마녀 진짜 존잼 액션 개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진짜 이덕춘 너무너무 좋고 밝고 귀엽고 눈치는 보면서 하지 말란 거 다 하고 향기 선생님 연기 최고예요. 김향기 내향인이라 영화에서 이덕춘 밝은 성격 전부 연기였단 것까지 치였어요. 제가 내향인이란 것까지 아시고 앞으로도 이제 덕춘이 말고도 천지 말고도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뭐죠? 김향기 보고 싶다. 김향기 보고 싶다. 김향기 보고 싶다. 김향기 보고 싶다. 점점. 체리향기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김향기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떡하지? 너무 깜찍뽀짝하고 사랑스러운데 진짜 햇살 같고 오렌지 같이. 어떡하지 덕춘아? 아유. 아이고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나 이거 민망하네요. 어떡하죠? 공통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제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 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마녀 본 사람들은 한 번씩 김다미한테 떨려봤다.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때릴까봐 손을 대까봐 약간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꽤 괜찮은 한국 영화. 한국 여성 히어로물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박훈자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놀랐다. 한국 여성 히어로물 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화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마녀 진짜 존잼 액션 개쩔어요. 김다미 배우님 연기 개짱임. 액션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고요. 감사합니다. 야 뭔 슈퍼고 배트고 아이언이고 아무튼 그런 맨들 다 필요 없네. 김다미가 짱이네. 방금 영화 마녀를 봤다는 소리. 너무 칭찬만 적혀있는 것 같은데 배우 김다미로서 다양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또 계속 쭉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요. 주역 당신 긴 머리 찰랑거리면서 사극마저 그렇게 소화하면 어떡해. 10점 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연기 좋았습니다. 딸이랑 영화 보고 나오면서 남주혁 연기 목소리 좋다 잘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도 했죠. 영화도 연기도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이랑 안시성 성주에 대해 역사 공부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 역사도 알고 따님께서 다양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안시성에 출연한 배우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주혁잉 남주혁 나랑 결혼하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게 뭐지? 나 머리 털라고 이렇게 피지컬 천재 마음먹은 대로 도전하고 심지어 잘하는 오빠 처음 추종해봐서 알아가면서 매 순간 놀라고 있어. 아르키메데스보다 유레카를 더 많이 외쳤다 이거야. 유레카네요. 아, 이게 또 참 부끄럽네요, 창피하고. 감사합니다. 연기도 늘었지만 사람으로서 속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좋았어요. 인터뷰도 몇 개 찾아봤는데 그 내면이 점점 더 대중에게 보여지나 봐요. 응원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이 직업이 이 외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인터뷰를 찾아봐 주시고 저에 대해서 깊게 알려고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무너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 진짜 이건 윤종빈 감독이 노린 것 같아요. 뭘 노렸다는 거지? 진짜 공작 대명작. 대명작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마지막 두 배우의 말없는 눈빛 교환은 공작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최고의 카타르시스 신. 진짜 완성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고입니다. 그게 마지막 회차 때 찍은 장면인데 이효리 씨도 와가지고 촬영했고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KBS에서 공작해지고 있군. 내가 공작에 미쳐 돌아서 정확히는 윤종빈한테 꽂혀서 태풍이 정통으로 오는 부산 영화제에 갔었다. 아 감사합니다. 태풍이 왔는데 가서 윤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라이브 코멘터리도 듣고 좋았어. 아 이때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 짐내 내 사랑 너무 보고 싶다. 급! 내 사랑 여기 있었군요. 나타나주세요. 눈이 항상 맑고 별을 수천 개나 눈 속에 넣고 다니시는 지미님 하트 하트 하트. 수많은 조명들이 제 눈을 빛나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 미스백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언니랑 같이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저 역시도 이제 미스백의 감정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힘든 시기를 같이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임. 그 무거운 영화를 홀로 이끌어 나간 한지민이란 배우님의 재평가, 그리고 열연하신 모든 주연 배우님들 및 영화 제작 참여자, 관계자들에게 드린 상이라고 봐야 함. 여튼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였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구를 주셔서 저희 영화를 함께 만들어 주셨던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글귀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힘들이 조금씩 더 쌓여가기를 저 역시도 응원합니다. 미스백 이만큼 달려와줘서 고마워요. 덕질 이제 시작한 게 너무 후회되지만 앞으로 예쁜 짚는 덕질하면서 행복할게요. 일단 배우는 어떠한 작품으로서 팬분들도 생기고 그 캐릭터를 응원해 주실 때 가장 힘이 나고 기쁜 것 같아요. 미스백이 또 다른 분에게 저런 배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응원까지 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제가 힘들고 지친 순간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